자, 이제 나의 시그니처 팔았을 때 하는 그런 액션들 있잖아요. 이 영상에 할 게 없으니까 자, 바로 인증해드릴게. 자, 두 대 사신 분이셔. 1월에 카니발 사시고 한 대 더 사셨어. 내가 판 건 아니야. 여보세요? 아이고, 고객님! 네, 안녕하세요. 저 현재 아빠입니다. 카니발 7인승 뽑아주시고 이 클라스까지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대표님, 제가 한번 감사 인사 드렸어요. 아, 예. 네, 대표님, 제가 안전하게 인도까지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유, 대표님, 너무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별로 고객님 팬이라 그러더니 반응이 별로 뜨뜻미지근하신데? 하여튼 두 대를 내가 파는 거야! 야, 이 클라스 예쁘다. 그지? 지금 세차 전이잖아. 썬틴 전이고. 그렇더라도 간지가 나잖아. 야, 이게 이렇게 대충 세워놓더라도 이 간지가 나네. 봐봐, 이런 거 되게. 먼지 나더라도 간지 나지. 차는 세차 안 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. 광발 날리게 다니잖아? 그러면 별로 없어 보여. 근데 휠이 약간 좀 이렇게 보면 볼수록 AMG가 더 낫지 않아? 아반떼 같은 거야, 휠이. 아, 여기다 좀 포인트 좀 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약간 여기 1% 부족합니다. 그죠? 여기 플래시도 이쪽 부분을 봤을 땐 S클래스의 거의 느낌이 그냥 나죠? 이게 또 이슈가 있더만 보니까 슈퍼 스크린이라 그러나?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? 그게 있어야 벤츠죠. 근데 이게 없는 것도 있어? 여기 왔을 때 다 있던데 다 있는 거 아니야? 옵션이야? 저거 X만 옵션이고 그렇대요. 아, 나머지는 기본이야? 굉장히 정보가 좋은데? 야, 뒤에도, 야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, 이거?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? 뒤에는 열선만 되나구나. 그지? 요것도 요 라인이 이렇게 이어주는 거잖아. 포르쉐처럼 딱 이어주고. 얼마나 많이 넣었나 한번 볼까? 이렇게 넣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. 두 대 사셨는데 이 정도. 아, 이 정도로는 약하지. 약하죠. 깜짝 드리겠습니다, 제가. 우리 고객님이 요즘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합니다. 뭐를? 자기 거 꼭 파는 거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. 우리 고객님이 파는 거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.